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평읍 대흥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토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약한 740여 평 되는 조금 넓은 토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, 본 토지 지금 정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바로 요 토지입니다. 성토를 상당히 많이 해 놓으셨어요. 네, 이 아래 필지처럼 이렇게 지금 답으로 쓰고 계시다가 매입하셔가지고 성토를 좀 굉장히 많이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. 그냥 평탄화 작업이 잘 돼 있는 그런 토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양평읍 대흥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평읍 생활이 가능한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,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흥리 원주민 마을 내에 입주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바로 좌측에 마을도로 접해 있고, 도로 밑에는 우수관로 다 인입이 돼 있고요. 여기 농수로도 조금 있고, 그리고 뭐 전기 인입 다 돼 있고요. 그리고 본 토지가 이제 보전관리 지역인데, 바로 상단에는 또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요 하단에는 또 농림 지역이에요. 예, 집이 못 들어오죠. 예, 그러니까 전원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조망권이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, 이 앞에 뭐 한 100m만 나가면, 조금만 나가면, 예, 또 바로 6번 국도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하여튼 입지적인 부분은 좀 장점이 많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이 앞에 그 농협 양평공사가 또 있습니다. 있고 뭐 주변은 그냥 조용한 한적한 그런 이제 시골 마을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본 매물은 뭐 토지 매물이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영상 초반 항공 촬영 된 부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네, 그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쭉 한번 둘러보죠. 네, 일단 우측에 마을도로 이렇게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 보시면 왕복 2차선 도로 정도 돼 보이는 폭 6m 이상 되는 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길막힘 없이 굉장히 좀 무난하게 진입이 가능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보시면, 예, 요 도로면과 높이가 이제 일정하게, 예, 이렇게 또 다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들어가시면 흙도 굉장히 좀 고운 흙으로, 예, 좋은 흙으로 좀 성토를 하신 것 같고요. 예, 뭐 워낙 그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, 예, 한 4필지 나오겠네요, 그죠? 4필지 정도. 예,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땅 정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앞에 지금 보시면은 경계 같은 경우는 요 아래, 지금 범면은 요 아래, 경사면 아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쪽에는 도광토 작업이나, 예, 석축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, 축대를 좀 쌓아야 될 것 같고,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한적하고요. 예, 넓은 면적의 토지. 뭐 이렇게 저 한 바퀴 정도 뒤에 편에 바로 산이 접해 있는데, 자, 일단 오시면 이 마을 초입에 들어가는 초입에 우사가 하나 있습니다. 우사 약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금 냄새는 현재 안 나요. 하지만 오시는 길 초입에 있다라는 거, 그거 하나 좀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고, 또 오시면 뒤편으로 철탑이 지나가긴 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. 육안상 일단은 보이지만 거리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큰 어떤 뭐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육안상 보인다라는 거,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현장 오시면, 예, 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, 예,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. 고도도 좀 있고, 예, 이렇게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토지 모양은 부정형 토지로 좀 길쭉하게 돼 있고요. 예, 아래쪽으로 토지에 이제 한쪽으로 도로 내고 뭐 필지 쪼개고 하시면 한 4필지 나오지 않을까, 그래도 생각을 해 보고요. 네, 요런 토지입니다. 아, 요런 토지고, 그래도 요즘에 양평읍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뭐 그냥 무난하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성토 작업까지 완료된, 성토와 이제 평탄지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는, 네, 그런 토지 매물 이렇게 한번 쭉, 네, 보셨습니다. 워낙에 제가 뭐 물건 내역 자막으로 다 보여내 드리고 있고,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데이터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주택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많지는 않네요. 주변 이렇게 봐, 뒤에가 저희 마을회관 같아요. 마을회관도 뒤에 있고
비닐하우스 있고, 네, 그런 동네입니다. 예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읍 대흥리 소재의 예, 지목 답으로 돼 있는 토지 매물 소개시켜드렸고요. 일괄 매매만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. 분할은 힘드실 것 같고, 740여 평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요 매물, 일단은 성토하는 데만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. 매입하셔가지고, 성토하고 정지작업 하는데도 예, 꽤 많은 비용을 예, 또 지출하셨다고 하니까,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위치상으로는 뭐 전원주택 지어도 되고 그냥 장기 투자 목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